정말 첩첩산 중 이 골짜기 어디에서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산허리를 휘감아 돌며 달린 지 5시간. 산속 깊숙이 숨어있던 마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룽성에 도착한 겁니다. 답답했던 차 안에서 해방이 되는 순간 저를 반겨주는 건 마을 여인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곁으로 몰려든 여인들은 짐을 맡기기도 전에 이미 촬영 장비까지 짊어지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데요. 짐이 제법 많은데 할머니는 어떻게 옮긴다는 걸까요? 우리 가이드 해준다는 사람도 있고 그 짐을 들여다 준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 다 그 야오족이에요 여기. 저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야오족 할머니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야오족 마을은 산기슭에 있다고 하는데요. 험한 산기슭에 빼곡하게 자리한 개당신론. 그 사이에 옹기종기 들어선 목조 주택들. 이곳이 야오족의 터전입니다. 마을 여인들은 유채를 키워 기름을 짜고 남자들은 농사일을 하며 살아가는 야오족들의 고장. 가파른 계단신논을 읽으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한눈에도 녹록치 않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잡고 산 정상으로 이끌었는데요. 산 정상에 올라야만 마을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면 좋으련만. 할머니는 바닥난 제 체력을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타이! 설치잖아, 타이! 타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 멀리에 있는 마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요마야. 요마在哪里吃吃菜? 마리 저. 푸채드. 吃菜. 남새 뜯어 먹는다고. 채. 설치잖아. 먹지 말라고. 다시 정상을 향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정말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힘드네. 레이마, 레이블레. 이게 레이래. 레이. 할머니도 좀 힘들대요. 이렇게 한 번 올라가기도 힘든데. 아 여기다 어떻게 이렇게 논밭을 만들고 여기서 농사를 짓고 아마 1년에 여기를 수백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아 정말 대단합니다. 칸카. 무려 2시간을 쉴 새 없이 걸어 올라 도착한 정상. 제 눈앞에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 거대한 계단신론은 6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산기슭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빼곡하게 들어앉은 계단 신론 룽지티티엔입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물길을 댔을까요? 거기엔 옛 야오족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 계단 신론 맨 꼭대기에 마치 저수지처럼 물을 모아놓고 가뭄이 오거나 물이 필요할 때는 조금씩 수로를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데요. 그래서 계단 신론에서도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경이로운 풍경의 계단 신론을 만들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속엔 야오족의 땀과 눈물의 역사가 배어 있습니다. 한족들의 핍박 때문에 이 변방까지 떠밀려온 야오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이 척박한 환경이라도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한 야오족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 강인한 의지가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아무런 생각도 안 났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이 넓은 산들을 다 개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런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온 뒤 찾아간 곳은 할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조용한 마을에선 여인들이 제일 분주해 보였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광주리를 메고 산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봄이 찾아올 때가 산에선 일거리가 제일 많은 시기라고 합니다. 요즘 야오족 여인들의 일거리는 찻잎을 따는 겁니다. 봄이 되면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은 반드시 찻잎을 따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차가 바로 룽징차입니다. 차를 많이 마시기로 유명한 중국에서도 최고로 치는 차라고 합니다. 따가운 봄볕에 나와 장시간 찻잎을 따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이 단순한 대신 지루해지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찻잎을 따는 일을 할 땐 따로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춤은 마치 장시간 서서 일하느라 굳었던 몸을 풀어주는 운동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 노래 가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大姐得多妹得少不管多少转回乡 오늘의 찻잎 따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산속 개울로 향합니다. 손이나 얼굴을 씻나 보다 싶었는데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건 안에 어떻게 이토록 긴 머리카락이 숨어 있었을까요?
두 갈래의 가채까지 말입니다. 这是十八岁剪下来的头发。这个是梳妆打扮掉下来的头发，就把它集起来，一根一根的集起来，就捆起一把，所以就有两把头发。 18살 때 성인식을 치르며 단 한 번 머리를 자른 뒤 평생 동안 머리를 기른다는 야오조. 자른 머리도 버리지 않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감는다지만 머리 감는 것도 상당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머리 감는 것쯤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머리카락을 말리고 가채와 함께 다시 단장을 하는 것이야말로 예산 일이 아닙니다. 야오조 여인들에겐 평생을 해온 일이기에 손놀림이 상당히 능숙합니다. 순식간에 전통 머리 모양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나라 옛 여인들의 가채 같은 느낌도 듭니다. 두건으로 가리기엔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쁘다는 소리에 수줍어하면서도 영 싫은 기색은 아닙니다. 야오조 할머니는 낯선 이방인인 저를 집안으로까지 초대했는데요. 할머니의 집은 야오족 전통의 3층짜리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잠시 숨 돌릴 새도 없이 바로 오늘 수확한 찻잎을 말리는 일부터 합니다. 수백 년 전 야오족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아직까지 찻잎을 하나하나 손으로 매만지며 말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룽성의 햇살과 할머니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룽징차. 아, 저 차수에 마. 차를 끓이는데 좋은 닭이나 찻잔은 없습니다. 허름한 주전자와 거친 찻잔이 전부죠. 저거 차에 마. 그래도 향만은 일품입니다. 룽지차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데요. 마상커이 허수에 마. 아, 마상就可以 喝라. 아, 谢谢. 아,不用谢. 好喝. 따뜻한 룽징차 한 잔 마시며 쌓였던 피로를 푸는 사이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돼지밥을 챙기는 일입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유채를 모아 끓인 겁니다. 그런데 돼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 1층이 돼지 우리이고 2, 3층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공간인 겁니다. 이런 돼지 우린 처음인데요. 가만 보니 꽤나 편리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돼지가 먹는 것만 봐도 흐뭇해지나 봅니다.
你养了几年了？我这个猪啊，我这个猪都养了两个多月了。养这个猪叫什么？养这个猪拿过来，这个买给游客吃，也一个人拿来过春节。 过春节的时候吃不完的拿来这个搞腊肉，啊，炕干可以搞腊肉给这个给游客吃，很好吃。 무엇이든 수작업으로 탄생하는 곳이기에 훈제 돼지고기도 집에서 직접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훈제 고기입니다. 해지, 해지는 칸, 소호라 칸간, 칸간에서 상지가 해지바. 지금 你想吃的时候就要拿这个开水洗一下 洗得干干净净的可以炒了吃了吧好香腊肉 이렇게 훈제한 고기를 라오르라고 부르는데요. 몇 달간 천장에 매달아 놓은 탓에 요리하기에 앞서 고기에 붙어 있는 먼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을 보니 할아버지가 이 요리는 도맡아 놓고 하는 듯 싶었습니다. 고기를 썰자 딱딱한 껍질 안에 숨겨진 부드러운 속살이 드러나는데요.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아끼고 아꼈다, 춘절 때나 상에 올린다는 귀한 훈제 고기를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돌았는데요. 훈제 돼지고기를 썰어서 익히고 보니 모양새는 삼겹살 같은데 냄새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제일 깨끗한 의자를 내어주시는데요. 낯선 여행자를 생각하는 두 분의 푸근한 인심은 정성껏 차려낸 밥상에서 묻어납니다. 많이들 준비하셨네. 아, 예. 우와, 우와, 우와. 저녁상에 술 한 잔이 빠지면 서운할세라 할아버지는 귀한 술까지 꺼내셨습니다. 게다가 좋은 음식은 무조건 제 앞으로 가져다 주시는데요. 계속 그 저한테 밥을 밥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 주십니다. 거기다 음식 맛이 일품인 탓에 저는 두 그릇이나 깨끗하게 비워냈습니다. 마을의 어둠이 내려앉자 이곳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제일 좋은 방을 내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공주방 같아요, 공주방. 이런 방에서 처음 잔 것 같은데. 그냥 할머니 방이니까 잘 자야죠. 안락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니 그제야 피로가 몰려듭니다. 다음 날 아침, 산속 마을에서 맞이한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목조주택은 생각보다 따뜻했는데요. 보온효과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집안은 아침이 되자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제가 쓸 세수물까지 떠오셨는데요. 세미. 어? 쓰이다. 아, 쓰이다. 아, 실천한 거야? 아, 조심. 오히려 제가 해드렸어야 했는데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야호족의 하루는 계단식 논에서 시작되는데요. 논도 갈고 엎고 잡초도 뽑아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다들 일하느라 분주한 아침. 저도 뭔가 일손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 계단식 논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벌써 밭에 나와 땅을 일구고 계셨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선 부지런함이 큰 재산입니다. 이렇게 땅을 일구는 정도는 저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 나이 나이. 네 헌네. 이게 불러야. 원래 있지. 원래 있지. 네. 어? 네, 네, 아, 줘봐요. 내가 할게요. 아, 아, 아. 어? 아, 쉬쉬. 쉬쉬. 실제 해보니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很好啦. 짠다. 어. 잘한다는 소리에 신이 나 너무 무리했던 탓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섣불리 볼 일이 아닙니다. 아, 이게 처음에 쉬웠는데 되게 힘드네, 이거. 아. 레. 休息一下,坐一下. 아.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과 미소는 쉽게 일손을 놓아버린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는데요. 辛苦了谢谢多长时间啊我们这个地啊我们这个地的几千年了哦这个田这是老祖宗帮我们开下来的田哦 요즘은 무밭에 수확이 한창입니다. 할아버지는 무청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무청은 유채와 더불어 돼지를 먹일 때 사료가 되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밭에선 올해 무가 풍년이라고 하는데요. 유난히 알이 굵어 묵직한 무를 보니 제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수확물을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전 내내 흘린 땀방울이 보상되는 순간입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시는 두 분의 모습은 부모님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부모님께 하듯 안마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잠깐 같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랑 나갔다 왔는데 아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랐어요. 조용하던 마을에 갑자기 폭죽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전통 악단도 보입니다. 마을 잔치가 벌어진 건 아닌가 싶었는데 할머니를 따라가 보니 엄숙한 조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망자는 할머니의 오랜 벗이었는데요. 돌아가신 분께 저도 예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위로가 되고 싶었는데요. 울 것 같아요, 지금. 아내를 먼저 보낸 심정을 그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떠난 이의 빈자리는 할머니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야오조 여자들은 모두 검정색 전통 복장으로 갈아입고 남자들은 추모 음악을 연주하며 장례식을 치릅니다. 친척들을 맞이하러 저도 밖으로 나가봤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야오족 마을에서 제일 귀하다는 소 한 마리와 커다란 돼지였습니다. 어림잡아봐도 상당히 커 보였는데 150kg은 너끈히 나갈 듯 보입니다. 야오족 마을에서 귀한 일꾼이자 재산으로 여기는 소와 돼지를 이끌고 오는 이들은 망자의 자식과 가까운 친지들입니다. 근조화환을 준비하는 것은 한국과 비슷한데요. 고향을 떠났던 자식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자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마을 전체가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야오족의 장례식. 모두가 함께 장례식을 준비하며 갑작스럽게 닥친 슬픔을 나누고 떠난 이를 애도하는 것. 이것이 야오족 마을의 전통입니다. 우리의 장례식처럼 조의금을 받는 곳도 눈에 띕니다. 다만 이곳에선 조의금이 아닌 물건으로 가지고 온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가지고 오는 물건은 각양각색입니다. 가져온 물건에 이름을 써 붙여 확인하네요. 손수 배틀로 짠 옷감에서부터 직접 담근 술에 이르기까지 넉넉치 않은 형편이지만 살림이 허락하는 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보태는 것이죠. 조의금으로 들어온 돼지만 8마리가 됐는데요. 이건 모두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을 대접하는 데 쓰입니다. 장만하는 음식의 양은 엄청났습니다. 돼지고기는 장정 한 명이 하루 종일 손질해야 할 정도로 많고 손질해둔 죽순도 어마어마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두부 완자도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그런데 밥 짓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특별한 쌀을 사용하는 듯 했습니다. 这是红的老人家已经是七八十岁了就是红的了就是办红的对这好事对好事好事对这是代表好事的意思 이렇게 유난히 장례식이 잔칫날 같았던 건
이번 장례식을 호상으로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에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색이 나도록 붉은 빛깔의 쌀을 섞어 밥을 짓는 겁니다. 정말 잔치상에 오를 법한 밥입니다. 쌀子 전부来有 80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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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几口人? 총几口人? 村子有100多人. 100多人. 100多人过来. 동네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온 탓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집도 조문객들을 위한 장소가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저를 살뜰히 살펴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모두 모여 음식을 먹는 사이 장례식의 마지막 절차 발인이 다가왔습니다. 발인은 좀 특별한 의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관 주변에 불을 밝힙니다. 망자가 떠나는 저승길이 어둡지 말라고 하는 거라네요. 제일 특별했던 것은 이렇게 관 앞에서 멀쩡한 그릇을 깨는 것입니다. 이건 망자에게 떠날 때가 됐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장지로 가는 길, 이제 영원한 이별을 실감한 듯 배웅하는 이들에게선 진한 슬픔이 묻어납니다. 슬픔에 젖은 할머니는 결국 장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장지는 마을의 산중턱, 험한 산 속에서 태어나 산과 함께 웃고 울다 결국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삶이 산에서 시작되고 산에서 마감되는 것, 그것이 야오족의 삶인가 봅니다. 할아버지 마지막까지 장례행렬을 따르며 폭죽으로 망자와 이별 의식을 쉼없이 하셨는데요. 슬픔에 젖은 할아버지와 미처 작별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저는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이 척박한 산 속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마음속으로 기원하면서 말입니다.